안녕하세요. 저 안 보이죠? 저 안 보이죠? 궁금하죠? 보세요. 그만할 수 있습니다. 해피 스마일 개감독입니다. 대작이 쏟아지는 연말에 이 개감독이 고른 영화는요, 의외로 오늘은 애니메이션입니다. 짜잔짠 짜잔짠 스파이더맨 보러 가시죠. My name is Peter Parker. I'm pretty sure you know the rest. I saved the city, fell in love, then I saved the city again and again and again. 언니는 저희를 지 몰라. 아, 뭐야. 아, 씨. 신경이 돼. 어, 뭐야! 이씨! 와! 뭐야 이거!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야? 와, 확인했어 아까 그 인물들. 내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 한 명이가 안 보인다 싶으면은 내가 하는 다 있던데 뒤에. 다시 한번 짜봐 그런 거네. 기꺼이 속아드리이다. This morning I woke up in a fortress of distortion. 와, it's amazing. 로튼 토마토는 신선한 토마토와 썩은 토마토로 이렇게 나누는데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영화 평점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 예. 제가 지금 딱 보고 오니까 로튼 토마토에서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왜 이렇게 핫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 비주얼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까지 다 잡았다.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같은 생각이에요, 캐리. 와, 여기 봐봐, 98%야. 와. 프레쉬, 아주 신선하다는 얘기죠. 참고로 겨울왕국이 옛날에 90%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새로운 애니메이션의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? 한 단계 발전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. 더 역동적이게 됐고 비주얼도 좀 화려하면서 생생하다는 게 확실히 맞을 것 같아요. 빵! 하고 오면 글씨까지 같이 넣어줘요. 빵! 그리고 갑자기 어? 내가 지금 카툰을 보고 있나? 그런 생각이 확 들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아, 이 장면 명장면이죠.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스파이더맨이 되기 직전에 이 친구가 이제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.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. 건물이 거꾸로 된 것 같거나 아니면 애가 거꾸로 있을까요? 이 뒷장면은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. 아주 명장면입니다. 저 이 장면 말고 또 이제 이 장면. 둘 다 스파이더맨 같죠? 근데 뭔가 좀 다르잖아요? 예. 스파이더맨이 바지 하의가 이상해요. 맨발이에요, 그리고 또, 그죠? 예,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? 스파이더맨 둘이 있다. 아까 신선하잖아요. 이 장면도. 픽. 저 이 장면 말고 착 손을 놓으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그 장면이요. 저는 약간 앞으로의 스파이더맨과 옛날 스파이더맨이 이별하는 장면이죠. 보고 싶죠? 이렇게 얘기하니까. 스파이더맨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 알고 있는데 스파이더맨이 언제부터 탄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스파이더맨. 아우 뭐야, 79년도 엄마! 79년도에도 했습니다. 일본에서 드라마로 81년도에 제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미국에선 MBC에서 TV 만화로 나왔었네. 아, 스탠리 마블의 아버지죠. 원래는 이게 만화책이었던 건데 2002년도 이거 제가 처음 본 건 이거 2002년도 이게 이때 커스틴 던스트를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요. 하, 그때 제가 완전 빠져. 제 이상형이었는데 스파이더맨하고 그 알죠? 키스.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 키스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반대로 원래 남자가 이렇게 되잖아요. 저는 신부를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에서 꼭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. 여러분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방사능 검에 물려가지고 이제 능력을 얻게 되죠. 다 똑같아요. 근데 다른 점은 원조 스파이더맨 여러분 알고 있는 피터 파커가 아니라 평범한 10대 흑인 소년 마일스 모랄레스로 바뀝니다. 개감독이 알려주는 스포일러! 이걸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안 보이죠? 저 안 보이죠? 그다음에 네, 이게 스포입니다.
궁금하죠? 보세요. 그만할 수 있습니다. 자, 개감독이 드리는 꿀팁입니다. 제 포스터 보시면 캐릭터들이 총 6명이 나오는데 이들의 분량을 포스터에 담았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이 친구예요. 다음에 이제 원래 주인공 이제 스파이더맨, 원래 스파이더맨, 기존 스파이더맨 이만큼 나옵니다. 1930년대 흑백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 누아르. 개인적으로 좀 분량 좀 아쉬웠던,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목소리 연기했거든요. 니콜라스 케이지. 얘 어떡할 거야. 관리 좀 해주라, 분량. Here comes the spider-head. 그럼 이쯤에서 오늘 같이 수다떨 짝꿍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. 영화 토크는 내가 만렙이다. 영화 기자계 스파이더 구엔 연결해 보겠습니다. 누군지 기대해 주세요.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. 전 진짜로 TV로 많이 봤거든요, 이분. 실제로는 못 뵙고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어머, 나 이렇게 보니까 또 신선하네요. TV로 엄청 많이 봤어요. 저의 프로 한번 보신 적 있어요? 네, 잘 봤습니다. 네. 잘 안 봤네요. 사실 개감독이라는 그 워딩이 굉장히 세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너무 센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개감독이 아니더라고요. 성격이 개 같은 게 아니니까 개그맨 감독이라는 뜻이죠. 예예. 예. 같은 영화를 오늘 봤지 않습니까? 아침에 보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네,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. 스파이더맨 시리즈 다 보셨었어요? 그럼요.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 중에 한 명이고요. 뭐 샘 레이미부터 마크웹까지 전 시리즈를 보고, 특히 최근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거든요. 진짜로요? 네, 이번 영화도 즐겁게 봤습니다.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너무 재밌었죠. 그러면은 오늘 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그중에 순위를 매기자면? 1위를 강력하게 위협하는 것이 등극했습니다. 전 이게 1위로 등극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원래 1위 뭐였어요? 2003년도에 나온 거. 네. 국가여왕. 국가여왕의. 예, 예. 너무 좋아했다. 네.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? 최근에 작고 하신 그 마블 코믹스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원작자의 얼굴을 오랜만에 봐서 그 부분도 반가웠고, 그쵸. 또 마지막에 추모의 글까지 이렇게 따뜻하게, 그쵸, 남기면서 이 시리즈를 잊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점에서도 좋았고요. 가장 깊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대사는,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. 언제 준비가 되는지 알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. 그냥 믿고 뛰어내리는 거다. 라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. 전 솔로지 않습니까? 싱글이라. 네. 혼자가 아니라고 해줘서 고마워. 이게 계속, 계속 마음에 남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 히어로에게 공감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, 평범한 고등학생이 히어로가 되면서 느끼는 그 고민이나 감정들이, 네, 일반인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히어로 무비하고 차별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스파이더맨이 이전까지는 백인의 남성이었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, 예, 만들어졌다고 해요. 그 정도로 어떤 인종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올바른 어떤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또 히어로 무비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흑인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동양인 한번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, 네, 같은데. 네, 네. 동양인 스파이더맨. 그죠? 너무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다음번에 제 생각인데 그웬이 스파이더 워먼을 해가지고 한 번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. 저도 그웬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한 번 나오기는 아깝더라고요. 그렇죠. 또 속편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속편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이 영화를 그러면 다른 분께 추천하시겠습니까? 네, 아주 강력 추천할 것 같은 영화입니다. 어벤져스 시리즈마저 시시하게 만들어버리는 새로운 뉴타입 히어로의 등장이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남녀노는 상관없습니다. 애니메이션이라 해가지고 뭔가 유치하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그죠? 그렇군요. 이거는 저도 강추입니다. 자, 오늘 개감독 같이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?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게 얘기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영화 얘기하는데, 영화 얘기하는데 뭐 장면에 대한 걸 떠올리시거나 이럴 때 되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고 정말 재밌게 얘기하시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어요. 다음에 또 초대하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
이번 문묵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평을 남겨주셨습니다. 김대현 씨, 누구나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세계 응원합니다. 다음은 인스타그램으로 yyjin78님이 깨발랄 스파이더맨 정말 사랑스럽다고요. 근데 전 이번 캐릭터 중에 스파이더맨이 가장 기대돼요. 마음이 아프네요. 좀 나와요. 근데 임팩트는 있으니까. 여러분 스파이더맨을 잘 모르고 가셔도 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. 근데 알고 가면 더 재미있겠죠? 예, 여러분들 개감독 한 번씩 더 봐주시면 감사하고요. 앞으로 개감독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OCN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.